에워룹의 중산간 마을인 에워룹 나붐리. 예로부터 선비가 많아 양반 마을로 알려진 나붐리는 4.3 당시 400여 가구의 규모가 큰 마을이었다. 인근 마을로부터 문촌, 부촌이라 불릴 정도로 풍족한 마을이었던 나붐리는 예로부터 경찰이나 관직에 진출한 사람이 많았다. 따라서 주변 마을에서는 세력 있는 마을로 통했고 그에 대한 주민들의 자긍심은 대단했다. 그러나 4.3이 발발한 직후 경찰 마을이라는 이유로 나붐리는 무장대의 남다른 주목을 받아야만 했다. 공직자가 많은 마을이요, 옛날부터. 또 특히 경찰관이 그 당시에 좀 계셨기 때문에 그 산에 있는 것을 폭도라고 그랬죠. 그분들이 굉장히 나붐을 주목한 곳이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내가 쌓는 상대가 경찰관이니까. 나붐은 이 경찰관이 많은 마을이 돼가지고 그래서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무장대한테. 예, 그래서 습격도 당하고. 48년 여름에 접어들자 무장대는 백지날인을 받기 위해 수시로 마을을 들이닥쳤다. 무장대가 한 차례 휩쓸고 간 뒤에는 반드시 토벌대가 뒤따랐다. 양쪽으로부터의 마을 주민들의 고초는 심했다. 백지나리는 게 그렇게 됐습니다. 산에서 그 사삼이 좀 간 사람들 오면은 백지 갖고 그냥 밤중에 와가지고 잔 사람의 도장 찍으라 도장찍어 이렇게 한 것이면 알지. 그런 건 저 그래서 도장을 찍었다고 그런 말은 들었지. 듣기는 우리는 어리니까. 백지나리는 뭐 여기 향사에 이제 할 때도 그 조직도 다 그때 다 되고. 좀 이 그때 백지나리를 한 회도 그 명단에 의해서 막 조직을 강화해서 막 그 거시기를 하면은 밤에는 그 사람들이 막 와서 거시기 하고 낮에는 뭐 아래서 내려와서 아래서 올라와서 막 거시기 하니까 서로 어디를 거시기를 하지 못했어. 무장대와 토벌대에 의한 주민들의 시달림은 계속됐다. 그러던 48년 음력 9월 27일 드디어 사건이 발생했다. 인물이 뛰어났던 당시 29의 마을 청년 현병구가 희생된 것이다. 가을입니다. 가을에 밭대에서 이제 조를 비워버리니까 밭이 비었기 때문에 옆에 밭에 소가 들 염려가 있으니까 가서 밭을 잘 애우시오. 이렇게 하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젊은 걸 놔두고 날 보고 가랜? 아, 이런 말씀을 합디다. 그러니까 삼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항상 저 색간경을 썼습니다. 독간경을 쓰고 옛 패랭이 쓰고 그때 삭보라 몽둥이 지푸기에서 나갑디다. 나갔는데 한 12시쯤 되니까 이제 그때 폭도들이 이맹이 내려와가지고 나무에 그때는 사무실이 도가집입니다. 도가집 옛날 예, 이 사무실 현재 도가집 이렇게 했습니다. 도가집으로 다 집합 시켜라 나무 사람들을. 예, 막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우리도 어린 때니까 갔습니다. 간 보니까 이제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우로 구련대가 내려온다. 군인이 예? 그때 구련대입니다. 구련대가 내려온다 하니 그냥 도망가 버리니까 우린 그대로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소문 들으니 이제 우리 외삼촌이 밭대에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군인들이 잡히고 비라를 질레 던지고 도망가 버리니까 군인들은 우리 외삼촌 보고 이거 너가 우리가 잡히게 되니 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대머리판으로 이 팔을 두드려가지고 꺾어졌어요. 그걸 제가 봤습니다. 저 아래 와가지고 잡아갈 때 봤는데 그때 잡아 애월로 일절 잡아갔어요. 나북 사람이라도 그냥 길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연령이 조금 젊은 사람은 그때 가니까 애월서도 너 그 군인들 하는 말이
안경을 써가지고 얼굴을 감추려고 쓴 거 아니냐. 바른대로 해내서 아마 추조를 많이 한 문행입니다. 하니까 나 소문만 들은 말인데 나는 그런 바는 없는 사람이다. 사상이 그런 사람은 아니다. 영원히 할 수 없으면 본부로 남겨라. 본부는 그때 외도에 있었어요. 외도 국민학교로 이제 데려가는데 학위 가니까 양키차를 만나서 우리 외삼촌이 하는 말씀이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 나를 돌려달라 이러니까 그 군인들이 쏴버리라고 해요. 이제 거기서 돌아와가지고 수산동 뒤에 가서 쏴버렸어요. 예, 수산동 뒤에 가서 쏘면서 그때는 애매한 사람 많이 죽었어요. 조비는 사람도 같이 불러가지고 어디 옆에서 쏴버렸다 하고 그건 들은 만한 소리인데 그게 음력 9월 27일 날입니다. 마을의 큰 인물로 신임이 두터웠던 현병구의 희생은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 큰 충격이었다. 그 후 약 두 달 후인 48년 음력 10월 11일 또다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무장대가 마을을 습격해 경찰 가족인 고대평의 아내와 양경행을 살해한 것이다. 양경행 씨는 예, 그 요 우뚱에 살다가 친구들하고 그 맨 밑에 그날 납서 세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삼촌은 놀러 갔다가 요 큰 거리 그 좀 술 팔고 하는 집 그 부분 거기서 좀 놀다가 이제 친구들하고 헤어지고 집에 금방 가고 그 당시 큰 집에 그 술 장사하던 분 김문찬 씨라고 해서 그 산에 폭도 들어와서 그냥 살해를 한데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 저 처음부터 이 사람 목까지 자르라고 이렇게 말을 들어가지고 손을 놨는데 손이 이렇게 부상이 나서 손가락이 잘라지고 그 다음 올라가다가 여기 고태평 씨 경찰관 가족 그걸 그냥 사살되고 다음 우리 삼촌은 심어갔습니다. 그 사람 심어갔는데 그 당시 우리 삼촌이 조금 그 예, 야부이상 좀 그 옛날 그 좀 병원 일을 좀 해놔서 하지. 그러니까 심어가는데 붙잡고 갔는데 그 당시 아마 가던 도중에 좀 반항을 많이 한 것 같아 마지. 그래서 그 본래나무에 묶어가지고 예, 그 철창으로 죽여버렸는데 당시 신체를 어떻게 찾았냐면은 그다음 그 저 조금 시국이 좀 잔잔해지니까 워낙에 불려나무 묶은 이저 허리띠를 붕대로 묶어가서 붕대로 그것을 표적 나가지고 시신을 막 살쳐주고 하니까 모르고 그래서 찾았습니다. 옷으로 알고. 네, 옷하고. 무전연 10월 12일 12일 돌아갔습니다. 당시 희생된 양경행은 주사를 놓을 줄 알아 마을에선 의사로 통했다. 무장대는 그런 까닭에 양경행을 주목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오민 말 그렇게는 안 나오민 이래 나와 말 그렇게는 안 그 급한 사람 있으면 병원에 살아나니까 급한 사람은 오령하면 죽어가는 사람이 나시면 주사를 한 대씩 놨지 그냥. 그런 사람이 불 음식 가버리니 집이. 금방 어디 갔다 와서 몇 분 내. 그런 사람이 불 음식 가버리니. 물만 먹고 바로 자리 눕자마자. 몇 사람이 왔었습니까? 몇 사람인지 저는 모르고. 난 몇 사람인지 저는 모르고. 경한한 모르고 댕이도 알 음식 가버리면 그 솔직히 그러거나는 그 어디 그런 사람들과 쏠려간 혹은 삶이나 음식 가버리니 이건 경걱정한디. 이젠 말자인 이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죽은 사람이 많으니까 이젠 군인들이 토벌을 나선 거라 두루에 막 사람들을 경원한 나선댕이 단 아무데 암행한 사람 죽은 사람이시지 경원한 우리가 간 처자인 거라 진짜. 48년 음력 10월 중순경 도벌대는 인근 마을인 어음리에 소개령을 내렸다. 하지만 나붐리에는 한 달 뒤인 음력 11월 15일에야 뒤늦은 소개령을 내린다. 국민학교 전쟁을 했는데 처음에는 노영 국민학교 발령받고 거기서 있다가 이제 장전 국민학교로 발령받았는데 장전 네가 전부 네 전체가 소개당했어요.
그래서 학교도 이제 국민학교로 학교도 소개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음력으로, 양력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음력으로 11월 한 9일, 8일, 9일쯤에, 이 상가, 이 산에서 습격 왔어요. 그래서 그, 우리 큰 형님 처갓집이 상가인데, 그 폐가 어떻게 됐는가 보려고 갔다가, 그, 간 김에 이제 거기 경찰 출입이 와 있으니까, 그 교통편을 이용해가지고, 그 구원국민학교 가서 알아보려고. 그래도 가니까 거기도 이제 체포당했어요. 경찰한테인지 하여튼 군인한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음력으로 하여튼 11월 10일경에 이 나부부닥도 전부 이제 소개당했어요. 애월하고 이제 곽지, 금성 뭐, 이렇게 전부 소개당했습니다. 계엄령 선포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형님은 시에 어디 구치소에서 한 2개월 이상 있다가, 예, 양력으로는 잘 모르는데 음력으로 1월 30일 그 저 화북하고 삼양 사이 그 밭에서 이제 총살당하고 돌아갔습니다. 밭에서 맞습니다. 예. 그 날짜는 몰랐는데 냉중에야 이 소식 들어가지고 그 시체 수습하러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형님이 또 시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 사는데 그 아버지하고 형님이 가가지고 이제 시체를 수습해 왔는데 이 가슴에 총 맞은 자국이 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형님이 이제 오바가 특별한 오바가 있어가지고 외정대 군인 담요로 만든 오바라 그 오바 입고 이제 호주면 이제 도장 지금 저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장이 형님의 도장이요? 예. 도장이 호주면 있어가지고 예 그걸로 확인해가지고 시체를 갖다가 이제 장사 지냈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그 오바 호주머니에 있었던 도장입니다. 이걸로 이제 확인해가지고 저 그 시신을 모셔왔습니다. 아, 그 도장이 동생 김봉진 씨는 아직도 형의 유품인 도장을 간직하고 있었다. 김봉수라는 세 글자가 당시 형의 시체를 입증해 주었던 것이다. 소개령에 따라 주민들은 연고를 찾아 하나 둘 떠났다. 대부분 인근 해변 마을인 애월과 곽지로 내려갔다. 소개 이후에도 마을 사람들의 피해는 계속됐다. 음력 11월 보름 되니까 나부비 속가이명령이 내렸어요. 11월 보름요? 네, 음력으로. 11월 보름 때에 속가이 할 때에 곽지하고 애월을 주로 갔습니다. 가까우니까. 네, 저는 우리 집에서는 곽지를 갔고 일부는 애월을 갔는데 외할아버지 여기서 만나가지고 여기 길래서 날 보고 너는 어디 가느냐 이렇게 하길래 나는 말은 아버지 가는 데 갑자기 어디 갑니까 이러니까 하는 말씀이 너는 나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러길래 제가 좀 어린 때라서 이상해서 그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 그때 그 해로불근 대로불근 그거 합니까 해로불근 대로불근 이게 바다가 가까우면 나쁘고 큰 길이 가까우면 나쁘다는 그런 그 정감록의 비결이 있는 모양입니다. 할아버지도 책을 많이 봤어요. 할머니한테 가서 물으니까 할아버지 어디 가려고 합니까? 이러니까 나 모르겠다 너네 할아버지. 아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 이상하다 해서 이제 우리 곽지 속가에 간 보니까 처음엔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안 갔어요. 그 당시에 그 이 불악이 소개를 당했는데 전부 이제 집을 다 뜯어가지고서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어디 갔느냐면 곽지 갔어요. 요 밑에 곽지란 불악이 갔는데 그 곽지다 이제 그 사람 누이가 곽지 씨 집에 갔는데 그 좀 말하자면 사돈 집이지. 사돈 집인데 사돈네 집이 이제 그 부모랑
그 사람 아버지랑 또 어머니랑 전부 온 식구가 그 사돈 집에 소개를 가가지고 살다가 그 날짜는 확실히 기억이 못 되는데 그때 산에서 폭도가 내려와서 폭도가 내려와가지고서 이제 집에 그냥 불이 불지다 보니까 방화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채 나오지 못해가지고 좀 불에 타가지고 그랬죠. 속에 갔다고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다. 곽지로 속에 간 김만익의 육촌형 김희석의 희생뿐만 아니라 48년 음력 11월 28일 또다시 희생이 이어진 것이다. 갑자기 소개령이 내려가지고 집을 뜯어서 해변 부락도로 내려가라 이렇게 명령이 온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제주도의 치안당국 그 당시 계엄령하기 때문에 치안당국이 아마 군인이었을 거예요. 내가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아 그러니 이제 밤새도록 집을 뜯어두고 뒷날은 곽지 쪽으로 애월 쪽으로 그렇게 분산 이동을 했죠. 그래가지고 곽지에 간 사람은 곽지 민보단 소속이 돼서 곽지리를 방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살았고 우리들은 애월을 갔기 때문에 애월을 가서 애월 민보단에 속해서 거기 이제 애월 성담을 지키고 그 살았죠. 그러던 중 우리 나법 소개민들이 애월 쪽에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자체적으로 민보단을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애월 각 가정이면 어느 저 밖거리 우리 제주도 말로 아니면은 놈의 집이 적은 구들 큰 구들은 물론 그 집이 주인이다 적은 구들에 다 살 것 아닙니까.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비상이라고 하면서 집에 있는 사람이 그 저 군인이 와가지고 다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 있는 사람 남자는 다 나오라고. 그러면 모인 곳이 어디냐면 애월 지서 옆에 그 지금은 읍사무소 앞에 면사무소 앞에다 집결을 했어요. 48년 음력 11월 28일 아침 도벌대는 집을 돌아다니며 애월에 소개한 나북 주민들을 불러 모았다. 노약자와 여자를 제외하고 젊은 남자들은 이곳 애월 지사 앞에 집합시켰다. 어떻게 됐는 것이 집결을 해놓고 이름을 부르더라고. 누구누구 나오라고. 명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누구누구 나오라고 그래요. 이거 어째서 저분들을 부르는 거 우리는 이제 지켜만 봤죠. 그 가운데는 집에서 갑자기 나오라니까 우리 뜻도 안 입어가지고 내 입만 입어서 나가신 분도 있고 그 당시에는 신이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겨울에 눈이 많이 자꾸 오는지 그러냐 남친을 신고 나간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무조건 차라고 요새 승용차가 아니고 트럭구에다 짐 실 때 잡아 실으는 거예요. 실려갔더니 그걸로 끝난 거예요. 군인들이 와가지고 호우방문해가 전부 젊은 사람들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저 누구 북도를 만나놨다 언제 뭐 도장 찍었다 이런 사람을 따로 세운 거라 뭐 신사는 무슨 사람 말 잘못하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심어가다가 그냥 저 그 자원당에서인가 수산무선에서 딱 죽였다고 그러는데 잡혀갈 때 우리 아버지가 그 우리 형님은 뭐 뭔 모르고 그 속에 있어 이제 구대 방에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기 연설들이 오래 힘따고 군에서 막 예언이가 가보라고 해놔 그 가서 도련관에 그때 뭐 이제 보내보니까 그때 뭐 가서 뭐 청살당했죠. 애월 속까지 가가지고 애월서 집에 있으니까 아침에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아침 먹고 있는데 군인이 와가지고 아 나오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날 그 차에 실고 가서 준영날 그날인가 그 자원당서 이제 돌아갔다고 예 저는 들었. 당시 그 자원당 그 사커리 알력밭이라고 하는데 막 구덩이 파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어마다 거대게 불어놓으니까 막 사람들이 가서 발굴을 하면서 찾아냈다고 그러는데 저희 동생이요 아프니까 그 자꾸 어디가 들으면은 그 아버지 총 맞은 관계로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또 시체를 이제 묻었다가 또 찾아가지고 그 어디에 총뿌리가 박혀 있다고 그런 말을 들려가지고 이제 또 철리해가지고
이제 철인 보니까 가슴에 두 발 맞고 다리에 한 발 맞아가지고 그 탄화를 뺐거든요. 동생이 그 다리 막 아파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장애자가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을 집합시켜놓고 차례차례 이름을 부른 다음에 이곳 자운당에서 희생된 나법 주민은 14명. 모두 애월로 소개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희생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때 저기 산에서 내려와서 여기에서 조직을 하도록 해서 여기에 저 석준 신의 집 수리탕으로 폭파하고 그날짜나 이제 회의를 나온 리면을 전부 모이도록 해서 거기에서 이제 결국은 저기서 와서 이제 조직을 하도록 해놓으니까 명령에 의해서 거기에서 조직을 했는데 그게 마침 뒷날은 이제 이장님이 지서에 보고를 했고 그 보고에 따라서 이제는 또 지서에서 올라와서 그 명단에 의해서 이제 작성했고 그 명단이 지서에 있었는데 마침 소개되자마자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불러내니까 애월에 속에 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잡혀갔고 곽씨 속에 간 사람은 다른 지방으로 간 분은 살고 잡혀가지 않고 그대로 이제 살았고 비단 나부 주민뿐만 아니라 자운당은 4.3 당시 많은 애월 이민들이 희생된 곳이다. 53년이 흘렀건만 아직도 나부 사람들에게 자운당의 처참한 고통은 남아있다. 저희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해도 그 연좌저간제로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자꾸 안 되더라고요. 또 경찰도 될까 해가지고 또 시험 보러 가니까 접수는 해놓고 시험 보자니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전혀 견해가지고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그 연좌저에 그 명단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지. 근데 그 십 몇 년 후에는 그것이 그 삭제됐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 관계로 해가지고 나부 사람들이 많이 피해봤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 선생님뿐만 아니라 예, 19명에 대한 그 가족은 다 피해봤다는 얘기예요. 예예. 그게 명단이 된 호명을 그때 예, 했기 예, 때문에 예, 예. 명단이 있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전혀 우리 그거 관계는 좀 뭐 이 얘기도 하기 싫고 그 말을 자꾸 들어가면 그 해가지고 좀 괜히 나오라 하기도 잘 안 나가요. 억울한 아버지의 자운당에서의 죽음은 동생의 장애와 연좌제 때문에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한 이철남 씨 고통까지 낳은 것이다. 우리가 9월 달에 발령을 받고 이제 저도 밖으로 나가버렸거든요. 이제 여기 그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그때 제가 이제 검학 발령을 받고 갔다가 이제 들어와서 그 다음 집에 와서 거기 가보니까 전부 이제 피난가 있었고 또 학교에 가보니까 이제 전부 선생님들이 이제 모술법 잡혀갖고 군이 주둔해 있었고 해서 이제 그래서 집에 거기서 통행증을 그려줘서 집에 왔는데 저 며칠 있다가 이제 결국은 한림에 소개되니까 학교가 한림에 소개되니까 한림으로 이제 저는 가버렸고 그러니 그런 가운데 이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저는 한림으로 가버리고 집은 집안에서는 집안의 대로 이제 사방에 하다 보니까 모친도 이제 애월로 이제 소개 가고 또 할아버지도 소개를 애월 갔지만은 한 집안에 같이 모실 수가 없었거든요. 방을 빌지 못해서 한 곳에 양쪽에 분산이 돼 있고 그런 형편이 돼 가니까 결국에 있어서는 할아버지는 왜 할아버지대로 나는 나대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 저는 저대로 나가버렸거든요. 모친 모친 대로 이제 할아버지 좀 시아버지 모시고 이제 가긴 갔지만은 방 하나만 어디 왜 따로 이제 정해놔서 이제 거기 가시도록 하였고 또 이제 왜 할아버지는 왜 할아버지대로 이런 환경이 되니까 이제 어디로 하신 거예요? 어디를 갔는지 그건 몰랐거든요. 이제 왜 할아버지는. 그래서 결국은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거기 빌레 거기 빌레못이죠. 이제 빌레못이요? 예. 그러면 제사는 언제 하십니까? 제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섣달 초다섯 날 음력으로. 12월 초다섯. 예. 빌레못굴에서 그 할아버지 집에 할아버지 시체를
발견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저 모친이 이제 가서 이제 결국은 동네 분들 진댁이 여기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가서 이제 시체는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네. 저가 모시고 지금 제사도 저가 이제 지내고 있고. 집에서 신안에 가서 게 아무 죄도 없다. 어떤 잡아갑니까? 어떤 잡아갑니까? 이게 우란 우리는 한 가난 그걸 끝나서 게. 언제 마시오? 경호건 이게 그 스물아홉 때는 오직 그랬어 가게. 이거 이십 오십 서년 오십 서년 딸이 그 벤떼이 죽은 딸이 이제 신시신안에 예, 음력으로 저 섣달 예. 18일날 이제 할망 이제 어몽도 이제 막 나한 어른이고 아이들 세 개하고 얘네 경 간디 형이었어 이게 이 안육난에 이제 경 말이 납니다 이게 저 경 죽여버렸지 아니 저 형 나간 뒤입니다 밭뒤입니다 밭뒤 빌림을 꿀로 저 그래서 저 형 나간 뒤 그 말자에 신체 신디 간 보나니 혼자 마실까? 야? 혼자만 마시 그 사람 그 하영 죽인 뒤 이펜 그 빌림을 꿀로 의미고 소개령이 내려졌을 때 해변 마을로 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음리 주변에 굴러 사삼전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빌레못굴에 몸을 숨겼다가 변을 당했다. 이들은 대부분 노약자나 부녀자들로 장전, 어음, 나법 주민들이었다. 예, 우리 곽지 소가에 간 보니까 처음엔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안 갔어요. 이상하다 해서 한 달간 기다리는데 곽지에서 이제 애월 지서에서 곽지 청년 특공대라 해가지고 다 데리고 토벌을 나갔습니다. 그때 구멀이 여기죠 구멀동 구멀동 습격관한 뒤에 토벌을 갔는데 빌레못 아마 가다 보니 빌레못 굴에 그 우리 배가 집이랑 한 20~30명이 아마 피난 갔던 모양이에요. 그때 임시 이제 가면 나와질 걸로 봐서 피난 가가지고 있는데 아마 연기가 난 모양입니다. 인기가 나니까 이제 거기 가서 애월치사 순경이 총들이 되고 나오라 하니 제일 처음에 우리 사촌 그게 한 100일 된 나이입니다. 100일 된 나이를 안아가지고 우리 외삼촌이 나오면서 이거 맡아달라 이러니까 그 굴이 이랑 웅텅 들어간대요. 이 맡아달라 하니 순경이 그걸 맡으면서 이런 놈의 새끼는 살려 먹겠느냐고 돌려 내붙여서 죽였답니다. 그냥 둘러미 내붙여가지고 죽이니 그때에 우리 왜 삼촌은 나오면서 새끼 죽어놓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돌아든 모양이다 그러니까 가마리 판으로 머리박을 모사버려가지고 죽고 나머지는 다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25명을 총살을 시켰어요. 어디서? 빌레못 그래 지금 저 빌레못군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총살을 시켜가지고 그 뒤에는 그걸 어떻게 제가 외삼촌이라는 걸 알았느냐 하면은 곽지 우리 주인 아들들이 특공대로 같이 토벌을 갔다 왔거든. 예, 갔다 와서 나가 하는 말이 거기 키 큰 할아버지 있지 않느냐 하니까 있더라고. 할아버지가 키가 굉장히 컸어요. 외삼촌도 컸지만은 아 이거 반드시 우리 외가집이 다 죽었구나. 그래서 자세한 것을 듣고 그때는 죽었다는 걸 인증했습니다. 음력 12월 17일 날로 지금 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력 9월 27일 희생된 현병구의 부친인 현용승의 일가족 4명은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함께 빌레못 굴에 숨어 있다가 토벌대에 의해 잔혹하게 몰살됐다. 그때 사장님 혹시 이쪽에 몇 분 정도가 있었던 겁니까? 네, 하여튼 여기서 총살당한 분이 네. 한 20 총사당한 사람이 25명인가 6명이고 예. 또 그때 실종돼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이 한 몇 년 후에 굴 탐사대한테 신체를 발견돼가지고 예. 외나부의 현 규파 규칠이 예. 또 현 학선이 부자 예. 부자가 발견이 되었고 예. 아까 어음서 어음 사람 예. 양태백이라는 사람이 그때 살아가지고 나갔습니다. 아 그분 한 분 혼자 살았습니까? 예, 예, 예. 여기 좀 마법 출신 예, 승경 애월지서 있던 사람이 예. 모 승경이 제일 처음 와가지고 나와라 총대고 하니까 나왔는데 예.
한 3개월 된 그 우리 외사촌. 예. 그게 이제 생후 3개월이요. 예, 예. 나 제일 먼저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내야 되면서 애를 맡아 달라 하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맡아 가지고 돌들에 붙이고 이 돌들에 내 붙여 가지고 그 3살 3개월 된 아이를 예, 그래서 죽였어요. 예. 그냥 뭐 총살로 한 것도 아니고 예. 그냥 돌들에 내 붙여서 죽였다고 하고 예. 또 그 직접 어머니는 그렇게 하니까 나오면서 분개할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아마 달아졌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머리판으로 내리쳐가지고 이 두구리 없을 때라 아.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데려다가 바로 요밭에 예. 요밭에 그때 보니까 몸을 깔아난 북삭한 밭인데 예. 거기서 나란히서 다 총살을 시켰고 예. 우리도 속가에 곽지 갔다가 예. 예, 곽지 사람들이 다 경비를 살 테니 새, 집 예. 있는 새, 좋아요. 예, 예. 그 새를 뒤에다가 뒤태에 뽐나가든 집을 잃어라. 예. 그래서 우리도 같이 따라왔어요. 주인 내밭에. 예. 여기 강지물이라고 해서 얼마 안 됩니다. 예. 거기 갔다가 정신 먹을 때 제가 주인한테 물어보고 예. 에, 이 필레목구리 어디입니까? 이러니까 예. 요 밑에다. 예. 제가 살짝이 어디 소변보러 가는 척 해가지고 내려왔어요. 예. 내려와 찾아와 보니까 한 25구가 시체가 이제 묻히는 채는 있어요. 예. 약간씩 흙을 지쳤는데 어떤 사람은 손도 나와 있고 예. 얼굴도 나와 있고 이러는데 누군 채는 모르겠어요. 그래.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거기 그 옛날 낭박색이 그 박색이라면 예. 모르겠는데 예. 박색이 아, 그거 깨진 게 있길래 그걸로 흙을 지치고 예. 하고 있으니까 경비사 하는 사람이 총 메고 와가지고 너 폭주냐? 예. 아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기 왔다가 어떻게 건너가다가 보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이거 지치고 예. 있습니다. 너 증명 있느냐? 예.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예, 예. 학생증을 내놨어요. 예. 아 그러면 됐다고 빨리 가라고 예. 좀 엉뚱하게 발로 차고 쫓아가가지고 내 부모님한테 갔으니까 아버지는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이러니 예. 이만저만 해가지고 애가 집이 다 죽은데 갔다 왔는데 예.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이놈의 사기 큰일 날 새끼다고 그런 일에다가 나오나 죽전했다고 예. 굉장히 욕을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매일 울었지요. 제가 어머니도 없고 내가 지금 그렇게 하니까 매일 울었어요. 우리가 아버지가 하여튼 우리가 찾아다 묻을 테니까 걱정 말아라고 해서 뒤태에 이제 다 사방에 연락을 해가지고 여기 죽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와서 좀 한 번에 다 이제 했어가지고 찾아서 사람으로도 못 가져가고 마차로 운반해가지고 저 밑에 가 묻고 우리 그 3개월짜리는 여기 그냥 묻었냐 그랬어요. 그때 여기 저 뭐냐 당시에 여기 사던 분 중에는 나부뿐만 아니고 인근 주민 예, 어음 사람도 있고 장전 사람도 있고 그렇게 예, 그렇게 해서 합쳐서 25분이 예, 예, 예. 지금 여기 와 보시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막 답답합니다. 예, 제가 좀 어제도 하루 종일 왔다 간 다음에 울었어요. 기가 막혀서 이 우리 외가 집에서 성 외손 뛰어 가지고 저 하나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27에 돌아가시고 또 우리 외삼촌 29에 그렇게 총살을 당하고 이제 저 혼자 남아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또 그때도 나북에서 온 할머니가 한 거의 100살 난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뭔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 할머니가 올라 다 쏴 죽이고 3개월 된가 올라 다 쏴 때려 죽이고 그 모순경 나북 출신입니다만 그 사람이 아닙니다. 천연기념물 제342호로 세계에서 가장 긴 굴인 빌레못굴. 이곳에는 53년 전 캄캄한 굴 속에 숨어 생존에 몸부림치던 25명의 절규가 아직도 살아있다.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자의 한숨소리도 남아있다. 사삼의 고통은 그렇게 대물림되고 있는 것이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대절명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다. 빌레못굴의 유일한 생존자인 양태병 할아버지. 올해 73세 양태병 씨를 찾아갔다. 아, 한 8시 반쯤, 한 9시 전에 이제 경찰하고 군이 들어가지고 이제 민보단 불학 민보단하고 같이 가서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죠. 제가 우리 아침 갑자기 조금 이제 날이 흐르는
정도니까 아 이제 도에 어떻게 사람 댕기는 걸 알죠 이게. 그래서 아,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 이게 다 죽었구나. 아 이제는 뭐 방법이 없고 이제는 뭐 죽느냐 사느냐 이거 참 단지 두 가지 뿐인데 이제 나온 분들도 좀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뭐 이제는 밖에 나가서 죽음이나 죽어서 소르기 잡음이나 독소 우리가 먹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고 안에서 죽으면은 그대로 썩어볼 거니까 그대로 안내 들어가픈 사람은 들어가고 나가픈 사람 나가라 하니까 전부 들어간 거예요. 안내 그냥 무조건 이건 정체 없이 가는 거지. 굴이 원척 크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어도 나가서 죽을 연구로 해가지고 그냥 몇 미터 안 가기 전에 제가 숨었죠 거기도. 그래서 이제 그날이 한 11시, 10시 되니까 그때 우리 갔던 사람들이 다 들어나가요. 나가는데 나가는 거 보니까 뭐 안 잡힌 사람이 한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젠 다 잡혀가는구나. 그래서 참 제가 거기 이제 나만 떨어져가지고 남은 사람은 어떻게 걸리느냐니 그 사람네는 그 안내 방향을 전혀 모르는 여인들이라느니까 그냥 무조건 가다 죽은 거예요. 아이하고 여인 한 분하고 사흘 그대로 전 묻혀졌다가 선생님 혼자만 있었습니까? 예? 할아버님 혼자만? 예 혼자만. 안 들려요. 거기는 도저히 밖에 일은 몰라요. 몰라, 예, 거기는 뭐 지금 당연히 이런 걸 걸어도 그 집 그 안에서는 밖에 일을 몰라요. 몰라요. 예, 한 4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이제 나가지 않으면 그대로 이제 거기서 죽게 되었는데 그냥 죽을 바에는 나가 죽는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나간 거지 뭐. 네. 거기는 이제 겨울철에는 연기가 나요. 그 밥해 먹게 되면 연기. 아니 굴을 아무것도 안 해도 연기처로 그 저 점이 짐이라고 그것이 폭폭 올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아 여기 사람이 엄청 많이 살았다고 연기라고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한 거지 이게. 지금이라도 이제 추운 날 예, 젖을 때에는 가면은 연기 예 지금도 뭐 펑펑하지. 아. 뭐 딴 그 생각이라는 거는 전혀 없고 아 이제는 그냥 죽느냐 이제는 밖에 나가도 어느 사람한테라도 걸리면 이제 죽는 거다. 단지 그 한두 가지 뿐이지. 오로지 죽느냐 사느냐 두 가지 길뿐이었다. 캄캄한 굴 속에서 생존으로 몸부림쳤던 빌레못굴의 처참한 학살. 아무런 죄도 없이 젊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운당에서 희생된 나법 사람들. 4.3의 고통은 그들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까지 이어져 잔혹하게 그들의 삶 또한 파괴해버렸다. 3개월 된 외사촌의 끔찍한 죽음으로 외가댁에 한 명 남은 핏줄이 되어버린 진운경 할아버지. 그의 한숨과 아픔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제주 4.3 사건 지원사업소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한 달간 4.3 당시 잃어버린 마을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잃어버린 마을 실태조사는 4.3 당시 잃어버린 마을에 거주했던 생존자의 증언과 마을 대표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마을 원로의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현지 조사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 마을은 지난 4월 마을 표석이 설치된 6개 마을 외에 당시 10가구 이상이 거주했던 마을입니다. 4.3의 진상 규명에는 물론 역사의 현장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오는 31일로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가 신고가 마감됩니다. 현재 제주도에 신고된 희생자 수는 총 13,383명, 그중 사망자가 1,311명, 행방불명자가 2,938명, 후유장애자가 134명으로 신고됐습니다. 지난 1월 4일 1차 접수 마감 시 신고 상황은 13,171명으로 이번 추가 신고 기간을 통해 212명이 추가로 신고된 상황입니다. 추가 신고 마감 앞으로 18일 유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